17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박스가 하나 있죠, 그죠? 아, 이건 쉬워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과 부정적은 긍정적은 어떻게 돼요?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긍정적이죠. 대출금리 하락, 인허가에 대한 용적률 증가, 토지 가격 하락, 공사비 하락. 근데 용적률이 감소하면 부정적이죠.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대출자 상승, 초기 분양률을 저조하고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높다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 분양가가 분양가 상승하고 용적률 할증되고 이주일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좋은데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조합원의 분담금이 인상하는 것도 부정적이죠. 공사 기간 연장, 기부 체납이 증가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경제 기반 분석인데 우리가 181페이지 가시면은 181페이지 맨 밑에 입지 계수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입지 계수 위주로 가져가세요. 제가 한 방에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건 뭐 그렇게 그러는데 일단은 거기 위에 보시면은 경제 기반에 의해 기반 산업은 수출 산업이죠. 지역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산업이고 비기반 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소비되는 건데 자 밑에 가시면은 중간에 경제 기반 승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자 지역의 총 위에 보시면 총 고용 인구가 있어요. 총 고용 인구가 만약에 100명이면 거기 옆에 기반에 대한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기반 인구가 만약에 20명이다. 비기반 인구가 만약에 80명이다 한다면 거기 중간에 경제기반 승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은 다 안 나오는데 경제기반 승수라는 자체는 항상 승수는 총이 올라가니까 총고용 인구가 올라가요. 기반 인구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총이 100명이고 얘가 20명이니까 자 따라합니다. 5배. 그럼 5배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총 인구의 증가분은 아까 경제 기반 승수가 5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반 인구가 만약에 그 지역에 100명이 늘어나면 500명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밑에 지역의 경제 활동 중 비기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높게 나타난다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기반보다는 비기반이 있어야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더 파급 효과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기반 승수를 이용해서 지역 수출량의 변화가 지역 경제 영향을 미치는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집에 나오면 할 건데 입지계수 위주로 가져가세요. 무슨 계수 가져가나? 입지계수 넘길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183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우리가 183페이지 가시면 신개발보다는 재개발 쪽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보존, 수복, 개량, 철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시행방법. 재개발에 대한 시행방법이에요. 재개발의 시행방법. 그래서 가장 소극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수개철로 암기하시는데 보수개철. 자 보존재개발은 아직 우량이에요. 그럼 노후불량화 발생했어요. 아직 제거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진행을 방지하는 거죠. 사전에 방지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거는 아직 제거될 대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예방. 그래서 보존이라는 거는 사전에 방지하는 거고 자 수복이라는 거는 제거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불량화만 됐죠. 그래서 따라서 요인만 제거. 요인만 제거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량이나 철거 같은 거는 기존 시설이 미비해서 자 개량은 확장 개선 첨가라는 게 들어가고요. 철거는 완전히 제거예요. 완전히 제거나 완전히 대체가 되겠죠. 자 할게요. 자 수복했고 개량 있어요. 개량 개량은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철거는 기존 시설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철거했죠. 대체했다. 이렇게 해서 보수개철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를 관리해요, 이. 그러면 우리가 이가 튼튼해, 아직은. 그냥이야, 양치질해. 보존이고, 수복이라는 거는 금립밥 박았어.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했어. 임플란트는 어떻게 돼? 확장시키고 개선했지? 네. 틀니는 그냥이야, 다 철거해서. 철거했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은 제가 도정법에 예전에 한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주구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구환경 개선 사업은 제가 극히 극단 주구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어떤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극히 열악 튀어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단독 주택이라고 되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밀집도 과도한 밀집이고요. 상렬 개발 기억나시죠? 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이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건데, 상렬 개발이라고 암기하시라 그랬죠? 상렬 개발이라고 암기하시라는 거는, 자,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 나오고, 그냥입니까? 열악이 나옵니까? 열악이 나오고. 아파트가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은 제가 공양건축 기억나시죠? 공양건축. 자, 공양건축을 암기하시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양호.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내가 편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택조합은 이제 그 많은 수의 구성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결정하는 조합을 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역주택만 있어요? 직장주택도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도 있죠, 그냥. 그래서 이따만 나왔지. 시험 문제 작년에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용 개발이 있고 오른쪽 환지 개발 방식이 있나요? 네. 자, 근데 두 가지는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용지 취득에 대한 방식이 환지 방식부터 갑니다. 자, 환지 방식. 환지는 이제 토지를 재분배해 주는 거죠. 자, 환지 방식이 먼저 우리나라가 돈이 없을 때 60, 7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인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죠. 그럼 토지 구획을 정부가 해주죠. 정리사업. 그래서 대지로수 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획을 해줘요. 자, 구획을 해주면서, 자, 채비지라는 얘기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중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서 채비지를 매각하죠. 그 다음에 이걸 그냥요, 이 토지를 되돌려주죠. 그래서 환지 방식, 권리가 축소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집가가 7배나 뛰어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고요.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환지개발 방식에서 중요한 건 1번이에요.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재분배해 줍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이제 공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세요. 자, 좌측에 보시면 공용개발이 있나요? 이게 매수 방식이거든요. 매수 방식. 택지 공용개발. 공용개발. 그럼 신도시를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용하니까 어떻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토지용을 할 수 있고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집가도 낮아, 집가도 이제 우리가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기반시설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인데 민원이 발생돼요. 보통 우리가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냥입니까? 공시지가로 해줍니까? 민원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초기 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래서 얘는 의외 그냥 공용개발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계획적인 토지용 계획을 할 수 있죠. 스포롤이라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택지의 신속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며 대량 또 공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가시면은 공용개발은 사회적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산권이 약간 침해돼서 어떻습니까? 수용 절차를 거치면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공용개발은 오른쪽에 자, 리을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용개발을 하더라도 니은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의 공급을 공용개발은 조성한 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가요? 조성원가 이상 이하. 이하로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환지하고 수용 방식이 또 바꿔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민간 개발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한 문제로 구성을 했는데, 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 자체 개발, 지주공동, 그 다음에 토지시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죠. 이 네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탁에 대해서도 이제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에요. 택지 개발이 민간도 택지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게 먼저 자체 개발 사업이 나옵니다.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가 갑돌이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돼서 지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모든 이익 기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갖고 가겠죠. 그럼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팁을 드리면, 여긴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개발업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여긴 누가 등장하면 안 됩니까? 개발업자. 다 누가 등장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들어볼게요. 자체 개발 사업 있나요? 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업 주체가 되고 자금 조달했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 진행하고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많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고 위험이 크고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죠? 위관리 능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주공동사업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주공동사업. 지주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소라고 할게요. 그냥. 토소는 뭐를 줄임말? 토지 소유자. 그럼 얘가 토지를 제공하고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게 되면 혼자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이거든요. 등가 교환 방식.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60억 냈고 얘가 40억 냈으면 나눠 먹어야 되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안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줘요? 대물로 줘요? 건축 일부로 주거든요. 건축물 일부. 그럼 건축물 일부로 주게 되면 개발업자한테. 자, 얘는 이제 개발업자에 대한 게 나옵니다. 개발업자가 어떻게 취하느냐. 그래서 수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수료 있어 없어? 없고 지분만 공유하는 게 되는 거죠. 지분 공유. 그러니까 지분만 공유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거든요. 그 분양금의 수익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공사비 지급형. 자, 그래서 100억짜리인데 200억을 분양했어요. 그럼 너는 60%, 120억 먹고 너는 40%, 넌 80억 가져가. 그럼 이거는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한 거죠. 대물이 아니죠. 맞나요? 근데 이것도 그냥이에요.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아요. 발생하지 않고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분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자,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되고 개발업자는 자금을 대서 우리가 그 이익을 나눠 먹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분담할 수가 있고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공사비를 대물로 주죠. 준공된 건축물 일부로 줍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네 번째 무슨 교환 방식의 일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수수료 없고 지분을 공유한 거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자, 이건 그냥입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이것도 지분을 공유한 거죠. 투자자 모집형은 그냥 조합파트 할 때 투자자를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이 지분을 보장해줘서 한다는 건데, 투자자 모집형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오른쪽 사업위탁형과 토지신탁이라는 게 있나? 묶어. 잘 나와요. 두 가지가. 그 사업위탁은 지주공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얘가 또 얘와 메인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고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토소가 개발업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아요. 자, 그러면서 그냥요 수수료 먹죠. 그 다음에 얘가 위탁자라고 하고 얘를 수탁자라고 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위탁이고 얘 입장에서 수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와 반대예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발생합니까? 지분 공유하지 않는 게 시험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업 수탁 방식은 자 할게요. 수수료만 붙지 지분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체 사업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수수료만 먹어요. 그래서 지분 공유하지 않습니다. 분양 임대하거나 그래서 개발업체가 대행하는 거죠. 근데 토지 신탁은 이 아예 신탁으로 맡겨버리는 거야. 다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토지 신탁 방식. 그래서 토지 개발 신탁입니다. 개발 신탁 방식. 그럼 토소가 자 이건 그냥이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죠.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토소가 소유권을 넘겨요. 근데 형식적 소유권 넘는 겁니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하죠. 자 그럼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서 얘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을 하겠죠. 자,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사업 명의는 자기 명의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모든 책임이 있는데 자, 형식적이니까 얘도 돌려주죠. 얘도 뭘 취합니까? 수수료 취하죠.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신탁해서 계속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약정을 위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죠. 그러면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수익증권에 그 소유자가 있어요. 얘한테 수익을 배당시키겠죠. 그렇죠? 실적 배당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토지 소유자가 되고 수익자가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익증권 소유자한테 수익을 배당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자금 부담해서 건축을 하고 제3자한테 매각임대해서 그 수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배당해 주는 거죠.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 법인간이죠?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 나누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또 확보된다. 근데 또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 간에 이해가 책임 회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이게 메인입니다. 보세요. 등가 교환 방식은 개발업자가 수수료 취해요? 지분만 공유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수수료 발생합니까? 지분 공유하지 않죠. 소유권에 대한 것만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어떻게 컨설팅 했는데 저한테 수수료를 안 줘요. 그럼 그냥이야 책상을 쳐. 쳐보세요. 탁이 들어가면 수수료 붙어요. 뭐가 붙으면? 탁. 여긴 탁자 붙었어 안 붙었어? 수수료 있어 없어? 지분만 공유하고 여기 탁 다 들어갔지. 뭐 들어가? 수수료 들어가고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가 2번 문제입니다. 스타트.
정답은 3번이 틀었죠. 사업수탁은 사업 전문의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는 건 맞아요. 개발지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체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은 토지 소유자한테 가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하겠죠. 그죠? 1번 공용개발도 맞습니다. 외부효과 같은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또 보존하고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요. 등가교환은 수수료 나오면 안 되죠. 얘는 그냥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체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기호에 따라 토지 건물 지분을 가졌죠.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은 어떻게 돼요? 아까 토지 소유권 형식적으로 신탁에 넘어갔죠. 그럼 토지 소유자와 약정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해주고 컨소시엄은 대규모고 법인관 맞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네, 188페이지입니다. 자, 민간자본 유치, 민자유치라는 얘기 들어오시죠? 이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가장 유력한 게 오른쪽 박스에 BTO하고 BTL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는 걸 가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2번하고 3번 있나요? 네. 2번, 3번 찾으셨죠? 네. 그럼 자, 제가 찾아드려 볼게요. 자, 2번에 BTO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건설에 이 저자분이 해놓으셨죠? 이쪽. 또 어디에다 해놓으셨어요? 양도가 트랜스퍼고 또요? 운영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BTO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수익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통행료를 받죠? 그 사회기반시설이 건설의 사업 방식이에요. 고속도로나 터널. 고속도로나 터널이고요. 그 다음 밑에 BTL 방식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체크해 볼게요. 지금 임차만 돼 있다고 보니까 공공시설의 건립이라는 단어가 있나? 건립이 빌드예요. 건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넘기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넘기는 게 양도예요. 트랜스포 찾았어요? 그 다음에 임차 있죠. 그럼 임차는 니스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임대형이에요. 그럼 이건 BTO예요? BTL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나 기숙사 같은 거죠? 그래서 학교, 기숙사, 그 다음에 뭐냐면 도서관, 군인 아파트 같은 거죠. 학교 시설이나 교육 시설이나 군인 아파트.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 보세요. 보세요. 건설, 양도, 운영은 얘 찍고, 건립 넘기고 임대하면 예치금 되죠.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이 예제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시험제가 고속도로 터널을 통과해서 그 통행료로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건 BTL입니까? BTO입니까?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메로 가냐면 자 따라합니다. 버스 택시 어딜 지나? 뭐 받아? 돈 받죠. 분위기 안 좋아? 밑에 박스 있어? 박스 있어? 그럼 BTO는 뭐하고 뭐가 뭘 지나?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 지나. 돈 받는 게 중요해. 지금 박스 보고 있어? 그냥이야 돈을 받았어.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비 예수는 그 돈 받은 그 최종 사용자의 톨게이트비로 낸 거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업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이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요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에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밑에는 그냥요 정부한테 임대료 받아요. 그럼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 투자비 해소가 어렵죠. 정부의 시설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 목표 수익률은 언제 결정될까요? 사전에. 미리 그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죠. 그러면 그냥요 위험이 배제돼요. 왜냐하면 수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BOT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거는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밑줄 그래도 밑줄 쳐줄게. 건설 있어? 운영 있어? 양도 있어? 그럼 영어로 불러봐. 이거 뭐야? BOT T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4번도 안 해놨어. BLT라는 게 있지? 찾아줄게. 그렇지. 건설 있어? 또 니스 있어? 양도 있어? 그 영어로 불러보세요. BLT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트랜스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 기후 체란 안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B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건설이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ON이에요. 소유권.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니까 운영처지죠. 한글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건설하고 소유 운영한다는 거. 찾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 순서만 잡으시면 되고 얘 두 마지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넘겨볼게요. 관리 파트입니다. 자, 관리 파트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191페이지 가시면은 개념에 찍어줄게. 자, 일단 1번에 유지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는데, 자, 따라서 유지. 자, 유지는 2번에 어떤 성질을 변경시켰다, 변경시키지 않았다. 아는 범위 내에서 유지 활동을 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지금 유지 찾으셨어요? 변경시키지 않는 거 찾으셨어요? 이렇게. 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은, 자, 따라서 위탁 관리의 필요성. 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주택관리사가 또 필요하겠고, 건축기술이 발달하면 위탁을 해요. 부재 소유자는 누구냐? 여기에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다 무슨 관리를 낳게 합니까? 위탁 관리를 낳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분류는 제가 하라는 것만 먼저 넘겨보세요. 192페이지 가시면은 복합 개념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부터 갑니다. 자. 자, 첫 번째 스타트, 우리가 관리 파트는 부동산 관리의 분류예요. 관리의 분류. 그럼 복합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법경기로서 광의적인 건데요. 자, 법경기의 법률 쪽은 뭐가 나오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찍어줄게. 얘는 계약이 나오면 법률적이에요. 계약. 계약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그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안 했죠. 그래서 계약이나 예약이 나오면 이건 무슨 쪽이다? 법률 쪽 찍으시고요. 경제적이라는 거는 돈 돼야 되죠. 그래서 경영 관리라고도 하는데 순수익이라는 게 나와요. 순수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럼 얘는 찍어주면 인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슨 관리? 그러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에 들어가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라는 것은 유지 관리예요. 현상 유지. 그래서 이거는 협의 관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게 나와요. 건물이 금이 가면, 자, 따라서 물리적 하자. 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자, 따라서 기능적 하자. 그럼 건물의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따진다는 건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기술적 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자, 책은 이따가 가세요. 이따가 가지고 제가 편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책은 이따가 내가 흔적을 남겨줄 테니까.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그죠? 네. 건물. 그럼 토지라는 자체는 자, 인접성에 의해서 29번지에 갑돌이가 있는데 을돌이가 있어요. 자,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죠. 그럼 경계 측량이 필요하죠. 그럼 경계 측량은 변호사가요, 측량사가요. 그 무슨 쪽 관리? 길쪽 관리고. 그 다음에 건물은 위설 안전이라고 이제 암기하십니다. 위설 안전. 따라서 위설 안전.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선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위생은 청소 관리예요. 자, 화장실 청소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설비는 엘리베이터 고장날 수 있죠. 정비 보수 같은 게 설비고. 보안이라는 것은 따라서 안전 대책. 화재 날 수도 있죠. 재해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시키고. 보존이라는 건 현상 유지하는 거죠. 이게 위설 안전. 자, 이제 펜 들었어? 네. 기술적 있어? 네. 토지에 경계 표시 측량 있어? 네. 이거 나와. 건물은 에브리바디 뭐라고? 위설 안전. 경제적은 건물의 인력 관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법률적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단어 있지.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나오는 거 할 필요 없이 딱딱딱 찍어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 페이지 가시면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물렸는데 영역, 섹터예요. 어디까지 관리를 할 거냐. 자, 그래서 요즘은 영역이라고 나와요. 영역, 섹터.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많아요.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소유자가 송우석이에요. 송우석. 송우석. 송우석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 안 부러워? 부러워. 부럽죠. 그럼 나는 그냥이야 365일 관리해. 365일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죠. 그죠? 내년에도 365일 강의할 것 같아요. 그죠? 일요일도 강의하거든요.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아서. 나는 그냥이야 관리할 시간이 없어. 관리자를 줘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영역이라는 거 아세요? 영역? 영역. 영역. 조폭들이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역 뭐냐? 전체를 관리할 수 있고, 부동산 관리할 수 있고, 안에 있는 화장실 청소 관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전체 관리가 그냥입니까? 굉장히 관리자를 둬야 됩니까? 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관리자를 둬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동산에도 그냥이야? 청소 관리를 둬야 돼. 청소 관리. 그 영역이라는 게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럼 영역. 영역. 그 전체 관리가 그냥이야? 영역이 커. 영역이 커. 이게 자산 관리야. 그럼 내가 이 자산 관리하는 놈은 좀 띨띨한 애 데리고 와야 돼? 엘리트를 데리고 와야 돼? 그렇지. 돈 줘도 얘가 좀 타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봐봐. 삼성이라는 애들은 인력을 고급 인력을 써요. 왜? 그만큼 돈이 되잖아. 인력 관리 기억나? 인력. 이게 무슨 지역 관리지? 경제적 경제. 그죠? 똑똑한 애 데리고 와야지 돈을 잘 벌어. 내 말이 틀려? 맞아? 그럼 자산 관리는 똑똑한 애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이야 전략적이야. 내 전체적인 걸 맞습니까? 네. 그럼 내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 어셈 매니지먼트라는 얘기죠. 이해갔나? 근데 얘가 다 관리해 관리자를 또 둬. 둬서 관리할 수 있는 놈들을 또 두는 거야. 그러면 A의 부동산의 관리자를 둬. 그럼 영역이 적어지지. 네. 그럼 얘는 그냥이야 요것만 관리하면 돼. 요 건물만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건물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부동산만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럼 어쩝니까? 건물만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나와요. 그럼 임대차 관리는 뭐냐면 임대차 활동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 임대로 받으러 다녀야 돼? 수납하고 유지시켜야겠지, 그죠? 그런데 얘가 화장실 청소는 지각과 또 관리자를 둘까? 점점 영역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M이라는 것은 시설 관리를 얘기해요. 그럼 시설은 적극적이다, 좀 소극적이다. 단순 업무를 좀 맡기는 거죠. 청소 같은 거. 그래서 적극적은 지읒 들어가니까 자산에도 지읒 들어갔지. 소극적인 시옷 들어가니까 시설도 시옷 들어갔지.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외주를 준다고 나오고 에너지 관리가 나와요. 그럼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러면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바꿔냅니다. 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할게. 요 시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내가 위설 안전 있었지. 요 위설 안전의 기술적인 시설이야. 그럼 시설은 위설 안전을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위가 뭐지? 그러면 청소 관리야. 설비는 운전 보수지. 자, 그냥이야. 이건 보안전 대책이야. 재해보험이나 가입하고 있는 거. 화재보험. 요거는 보존하는 거지. 그러면 시설에는 요 위설 안전이 들어가요. 근데 외주 관리나 에너지 관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외주나 에너지 나오면 이거 무조건 시설이에요. 외주나 에너지 나오면 뭐다? 시설. 그 위설 안전에다 두 가지 단어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니까 얘가 짜증나지. 그래서 따로 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단어. 자, 그래서 지금 191페이지 시설 관리 보고 계셔요? 시설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어떻게 알았어? 시옷 들어가잖아. 갈 때 가. 그지? 시설 운영하고 유지하는 거지. 넘겨봐. 그럼 얘는 소극적이지? 네. 단순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 그 위설 안전 기억나? 네. 위가 뭐야? 위생, 청소 관리, 설이, 설비 운전 보수. 좀 찾아봐, 있잖아. 그 다음에 안이 뭐지? 보안. 보안이라는 건 안전 대책이에요. 방범이나 밤재 이런 거 그래요? 그 다음에 외주 관리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청소하려니까 다시 에너지 관리가 들어가죠. 에너지도 시설이 들어가요.
맞나요? 이놈하고 밑에 자산 관리를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자산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럼 얘는 소유자의 기업에 불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지.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투자 리스크, 메인 매각, 재투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지. 아시겠어요? 부동산 관리는 이 저자도 해놓은 게 그 예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하는 애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빨리 씻기 전에 3번 스타트. 시설 관리는 아까 그 위설 안전 기억하시죠? 네. 위생이 청소 관리잖아요. 네. 설이 설비고. 그 다음에 보안이 보안 관리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외에 기억나세요? 네. 에너지도 시설이잖아요. 네. 그럼 아닌 건 뭐니? 2번. 2번이 부동산 메인 매각이 자산이 되겠지.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로 갈게요. 그러시면은, 자, 관리의 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 관리인데 자치, 자영 직접에 나왔기 때문에 지읒 들어가니까 다 얘기고, 위탁은 외주 간접인데, 자아 관리가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이죠. 이가 나왔고, 위탁이 가장 진보된 거고, 혼합은 일부하고 내가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가도기에 채택되겠죠? 그럼 자가와 위탁이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가와 위탁 갈게요. 자, 자가 관리 차셨습니까? 자가 관리는, 자, 맡기니까, 입주자에 대한 최대 서비스와 소유자의 위사 능력에 대한 통제력이 발휘되고 종합적 관리하고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애호 정신이 높지. 근데 바로 위탁 관리의 단점을 가봐. 그냥이야 이게 다 반대야. 자, 어떨까? 관리원이 인사에 동심해서 관리자 하자가 나타날 수 있고 조합원의 소질이 기술이 저하되죠. 애호 정신이 높아 저하돼. 자관리의 단점이 위탁 관리의 장점이죠. 그럼 자가는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 결여되죠. 그 다음에 인력관리비가 더 비용적으로 나가고, 여기 없지만 우리가 뭘 계속하시면 타성에 젖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타성화됩니다. 이거 불합리한 지불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가볼게. 위탁관리는 그냥이야 전문적 관리가 돼.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하죠. 관리비용을 좀 저렴하게 가고 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자사의 참모체계를 가고 전문성을 갖고 딱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갔나? 자, 혼합은요, 관리 업무에 대한 강화지 노력을 발휘하고 위탁관리 편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탁관리에,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에 가도계 책대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단점이 책임 소재 명확, 불명확. 요거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그 문제집을 할 때 제 요약을 조금 드릴 거거든요. 그 요약은 좀 이 책도 잘 썼는데 한눈에 좀 보일 수 있는 요약을 드릴게요. 들어도 될까요? 들여서 딱딱 끊어져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 조금만 보고 갈게요. 부동산 관리 활동이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있죠?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만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자, 관리 활동이에요. 관리 활동. 임대차 활동입니다. 자, 주거용이 있고 이제 매장용 부동산이 있고 공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임차자의 선정 기준이에요. 임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주거용은 보시면은 유대성이라는 단어가 있네. 유대성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 있죠. 상업용이 매장용인데 여기서 매장용이라는 건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야, 쇼핑센터야. 그 매출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 매상고가 중요해요. 가능 매상고. 가능 매상고가
요게 이제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수익성.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공업용은, 자, 사무실이나 공업용은, 자, 목조 건물에 화학공장 들었으면 안 되죠? 그럼 건물과 용도가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합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주거용은 유대성이고 공업용은 적합성이죠. 그렇죠? 설날에 한국영화 걸작선에 주유소 수격 사건 보신 적 있죠? 설경구시 나오는 게 공공의 적이죠? 공업용은 적합성이에요. 이렇게 공공의 적.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뭐 크게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죠? 안 하려다가 했어요. 그냥. 그죠? 주유소 습격 사건 공공의 적.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있어요? 자, 주거용은 조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조임대차는 총이에요, 총. 총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한 임대료랑 나머지 부분을 다 임대인한테 지불해요. 그래서 그냥입니까? 조임대차입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다 지불해서 임대인이 부동산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죠. 주거용입니다. 근데 밑에 순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자,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 걸 협상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그 외 경비는 협의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3차가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고요. 비율임대차는 뭐냐면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임차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고, 자, 그러니까 비율임대차라는 게 있나요?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비율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임대차예요?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죠. 아시겠죠? 좀 약간 야매로 간다면, 주거용은 순임대차예요? 조임대차예요? 조임대차. 공업용은요? 순. 주거용에 지읒 들어갔죠? 그러면 순에 지읒 들어가요? 조임대차, 조임대차라고. 따봐, 공순이. 공업용은 순임대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암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임대료 수집은 참고하시고, 3번이 나옵니다. 부동산 유지 활동이라는 게 있나? 이건 잡으세요. 자, 유지 활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찍어드린다면,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예방적하고 대응적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예방적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대응적은 사후에 하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하는 게 좋아요? 사후에 하는 게 좋아요? 사후에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예방적 유지활동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일상적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건데 일상적, 예방적, 대응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예방. 대응은 사전이니 사후니? 사후. 그 다음에 이제 수정적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험은 그냥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화재보험 같은 거 손해보험이고 책임보험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방문자가 또 다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상해보험 같은 걸 얘기한다고 5번 아예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5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끊겼어요. 한 10, 20년 전부터 끊겼기 때문에 해봤자 입만 아파.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는 이건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이건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십시오.